안녕. 뭔가 오늘 조금 꾸밀 것 같지 않나요? 영현님도 5, 6월 달에 행사 많으시죠? 뭐 결혼식이라든지 좀 중요한 행사 같은 것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진짜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는 격식농 헤매 팁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모든 걸 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매일매일 애용하는 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30분 안에 끝내는 격식농 헤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집에서 딱 그냥 선크림이랑 파운데이션까지만 하고 그리고 눈썹 그리고 그렇게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나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밑에 이렇게 다 펼쳐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쉐딩! 쉐딩에 또 꿀팁이 있어요. 영현님들 혹시 나는 뭔가 얼굴이 좀 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오늘 꿀팁을 꼭 봐주세요. 조금 당겨 앉아서 얼굴이 보이게끔 이렇게 얇은 붓으로 저는 애교살도 해줍니다. 제가 원래도 애교살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애교살을 그려주는 이유가 이 코하고 눈 사이의 길이를 조금 줄여준다고 해요. 여기 애교살 쉐딩을 해주면. 그래서 저는 꼭 애교살 쉐딩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코 인중이나 입술 밑에도 쉐딩을 같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뭔가 딱 중심이 다 잡히게끔. 그럼 이제 섀도우를 해볼 건데 솔직히 섀도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제가 섀도우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팔레트 중에서 저는 이 컬러만 쓸 거예요. 딱 베이스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이 컬러만 깔아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음영이 잦나요? 저는 이거를 눈 아래쪽에도 약간 연하게 좀 펴발라줄게요. 뭔가 눈 아래쪽에도 살짝 섀도우를 같은 색으로 발라줬어요. 뭔가 은은하게 고급진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땐 눈 화장을 진짜 빡 해주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연하게 그냥 음영 채워주는 정도로 섀도우 살짝 칠해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좀 고급져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만약에 결혼식이나 좀 이런 격식룩을 간다 할 때는 딱 펄도 조금 얹어주는데 진짜 은은한 펄 정도로만 해주는 편이에요. 펄이 진짜 과하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다 뭉쳐가지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깔끔하고 그런 격식룩의 분위기보다는 과한 펄을 쓰고 싶다 하신다면 진짜 놀러 갈 때 그럴 때만 조금 추천을 하고 저는 뭔가 격식룩이나 이럴 때는 진짜 은은한 펄 정도? 진짜 요런 거 있죠? 이거 진짜 펄 잘 안 보이는 요 정도로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이제 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런 건 어디 뭐 놀러 갈 때 그럴 때 좀 써주기 좋고 뭔가 깔끔한 격식룩으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이런 컬러 베이스로 깔고 딱 음영만 주는 정도로 해주는 편이에요. 사실 섀도우 지금 하나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너무 연하다 싶으신다면 제가 은은한 펄을 살짝 얹어볼게요. 아주 살짝. 진짜 은은해요. 진짜 뭔가 살짝 얹어주는 정도. 짠! 그리고 혹시 뭔가 아이라인을 하면 답답해 보이고 눈이 막혀 보이는 약간 꼬막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런 꼬막눈 말고도 그냥 좀 아이라인을 하면 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걸 꼭 보세요. 저도 아이라인을 끝에 진하게 그리면 격식룩처럼 깔끔하고 좀 단아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요런 진한 브라운 있죠? 요렇게 진짜 진한 브라운 컬러를 아이라이너 대신 사용해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감고 그리지 마시고 뜬 채로 내 눈썹이랑 눈이 좀 이어지는 그림자처럼 살짝 눈 뜬 채로. 이게 핸드폰 카메라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진짜 딱 보면은 진짜 은은하게 딱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하면서 찍어서 그렇지 진짜 보시기에도 진짜 별거 없잖아요. 저는 이 모든 걸 30분 안에 끝낼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뭔가 좀 그래도 펄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신다면 진짜 은은한 펄 있죠?
여기 지금 약간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들어가 있는 펄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은은한 펄을 눈 밑에다가만 살짝 해줄게요. 격식 룩이나 어디 격식 있는 자리나 결혼식 갈 때 진짜 펄 엄청 과하고 그거 녹 뭔가 깔끔히 힘을 빼주는 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액세서리로 힘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화장은 저는 딱 베이직하게 기본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딱 진짜 기본들로만 착착착 끝내주고 액세서리 팁도 드릴게요. 여러분 진주 귀걸이 있죠? 이게 진짜 캐주얼한 룩이던 격식 룩이던 어떤 룩이던 진짜 다 만능템이거든요? 귀걸이 막 여러 가지 디자인 막 사둘 필요 없이 진짜 이런 그냥 기본 진주 귀걸이 딱 하나 사두면은 격식 룩이던 캐주얼이던 진짜 매일매일 하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힙하게 조거 팬츠에 코디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가 평소에 주얼리 자주 안 하신다면 더더욱 진주 귀걸이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진주 귀걸이 양쪽으로 하나만 딱 해줘도 진짜 이게 딱 깔끔한 뭔가 격식 룩 완전 가능합니다. 여기에 좀 더 힘주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메이크업에서 힘 뺐잖아요. 그럼 이런 목걸이 또 하나 띡 해주면 됩니다. 얼굴로 화려할 수 없다면 액세서리로 이거는 제가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머리. 머리 지금 제 머리 보이시나요? 이거 머리 하는 거 3분도 안 걸려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면 제가 머리를 지금 이렇게 실핀 두 개랑 고무줄 머리끈 그리고 이거 저 자고 일어난 머리 그대로 온 거거든요? 이거 머리 자고 일어난 그대로 온 거예요. 머리를 그냥 빗질 싹 해주고 그냥 밑에 그냥 아무렇게나 묶어줘요. 근데 만약에 자기 두상이 조금 납작하거나 이런 데 볼륨이 좀 있어야 얼굴이 조금 동그랗게 갸름하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르마 볼륨이나 요 뒤에 이런 볼륨 띄워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 뒤 이거 제 뒤통수거든요. 뒤통수가 원래 좀 올라가 있는 편이어서 저는 그냥 볼륨 안 띄워주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싹 묶어줘요. 이거 딱 2:8 가르마 있죠? 2:8 정도로 타서 요 잔머리 하나 싹 이렇게 내려서 머리 말려주시면 이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쏙 해주고 쏙 해주고 잔머리 쪽 빼주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만약에 잔머리 이렇게 짧지가 않은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긴 머리 빼서 하시면 돼요. 저 옛날에 앞머리 없을 때 그냥 긴 머리 빼서 하고 다녔거든요. 이거 진짜 3분 만에 끝납니다. 이거 그냥 고데기로 쏙 펴주고 이거 쏙 펴주고 머리 그냥 이렇게 잘 만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0분 안에 끝내는 격식 룩 헤매 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5-6월 달에 행사도 진짜 많으실 텐데 연예인님들도 제가 준비한 팁 꼭 기억하시고 빠르게 준비해서 빠르게 나갔다 와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